알로페시아 같은 탈모약을 호르몬제로 알고 있어서 복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 치료 부작용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탈모약 프로페시아는 호르몬제일까요? 아닙니다. 프로페시아는 호르몬제가 아닌 효소 억제제입니다. 안드로겐형 탈모는 5알파 환원효소에 의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전환되어 모이드 세포에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면 모이드에서 모발 파괴물질이 분비되어 모발이 잘 자라지 못하여 가늘고 짧아지면서 앞머리와 정수리에서 탈모가 진행됩니다. 탈모약은 5알파 환원효소를 억제하여 탈모를 일으키는 DHT를 감소시켜 탈모를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프로페시아는 호르몬제도 아니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자체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DHT는 남성 생식기 발달, 체모, 음모, 전립선 성장에 관여하며 성적 선호도와 행동 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페시아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성욕감퇴, 성기능저하, 정액감소, 염증, 유방압통, 고환통, 피로감, 우울증 등이 있으며 극히 일부에서 뇌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인 브레인포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작용은 보통 복용자의 3% 이내에서 발생합니다. 호르몬 치료 요법으로 쓰이는 종류는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남성호르몬, 여성호르몬이 대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르몬 치료 부작용을 의식하여 먹거나 주사를 맞는데 꺼려하는 경향이 제법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양날의 검이라고 불릴 만큼 효과와 부작용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하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프로페시아 같은 탈모약은 호르몬제가 아니고 DHT를 억제하는 약이므로 호르몬 치료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